윤석열 대통령. 나라 임금님. 제가 사주를 드릴게요. 네. 요즘에 좀 논란거리도 많고. 아, 그래서. 우리 지지율이 또 하락하시고 지금 막 너무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네. 1960년. 60년. 쥐띠시네. 네. 60년 12월 18일로 나와 있는데. 아, 삼재. 감나 삼재다라는 거는 뭐 입설, 구설, 망신수. 지금 계속 끊임없는 구설수, 뭐 망신수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일단 두째치고. 네. 제가 영상을 하나 그냥 보여드리면. 네네. 지금 뭐 정치 쪽 뉴스 같은 거 보세요 혹시? 요즘 바빠가지고. 네. 하도 요즘 또 감기가 돌고 막 그래가지고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일도 바쁘고.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그냥 멀리서 그냥 들으세요. 선생님. 네. 가까이 들어도 돼요, 승인 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데? 네? 승인 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근데 아, 나라 임금님 말에서 하기에는 좀 참 그러네요. 입설, 구설, 망신처럼. 나라 임금님이 이런 좀 저조한 말씀을 하시기에는. 선생님은 그렇게 들리신다? 네. 근데 어떻게 들린다? 또 사람이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내 귀에는 그냥 그렇게 들린다. 난 들린 대로 그냥 말한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데. 아, 그래요?